저도 이 클래식 치즈버거를 한번 접어볼 거예요. 나나나 바나나나. 귀여운데?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카메라 체크 1, 2. 슬레이트부터 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네, 여러분, 오늘은 왜 이렇게 귀여운 미니언 룩으로 입고 왔냐면, 여러분, 제가 또 마지막이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으로 남고 싶어서 이렇게 귀여운 룩으로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리아 버거 접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또 유행한다는 롯데리아 폴더 버거를 제가 리뷰를 하려고 이렇게 롯데리아에 빨간색이랑 노란색이 있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맞춰 입고 왔는데 빨간색 옷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란색 옷으로 입고 왔습니다. 우선 클래식 치즈버거 단품 1개, 폴더버거 비프 1개, 폴더 핫치킨인데 이거 그냥 핫치킨이 아니라 말렛 세트인가 쪼렙 세트인가 그거 세트 하나랑 그 말렛 세트 시키면 거기에 치즈스틱이랑 그 감자튀김이 양념감자로 딸려와요. 개이득이죠? 근데 양념감자 저는 양파를 좋아해서 어니언 시즈닝으로 먹었습니다. 근데 양파보다는 어니언이 맛있어요. 그리고 콜라 라지 사이즈로 하나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가격은 17,700원이고요 한번 일단은 제품을 열어보도록 제품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보여. 우선 핫치킨. 우와 아우야 국물이 새. 국물이 그냥 자르르 흐르네요. 그리고 폴더버거 비프. 사실 이거를 제가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또 리뷰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 국물이 안 흐르네요. 그리고 양념감자랑 이 치즈스틱을 하나 줬어요. 하나. 왜냐면은 그리고 니언맛 시즈닝. 어니언 맛 시즈닝. 나나나 바나나나. 제가 이거를 시킨 게 아니라 시내에서 포장을 해와가지고 약간 눅눅해요. 그 좀 약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먼저 먹어볼 것은 핫치킨이 약간 매운맛이 강하니까 먼저 고기부터 먹어볼게요. 비프 폴더버거. 다들 유튜버 분들께서 리뷰를 하시면 이렇게 펴보는데 그거는 솔직히 너무 뻔해요. 접혀있는 걸 피는 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저도 한번 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그래서 소스가 좀 중앙에 많이 묻어있으니까 여기 한입 먹고 빠르게 안쪽까지 한입 먹어서 그냥 아 확실히 근데 그 느낌은 있다. 햄버거랑 달라. 그냥 햄버거는 아닌 느낌? 왜냐면 패티가 없으니까 으악으악 하는 느낌보다는 또띠아? 아니 또띠아보다는 좀 두꺼운 빵 약간 그런 그냥 뭔지 알죠? 약간 그냥 이렇게 생긴 빵들 그런 맛이네요. 진짜 햄버거보다는 약간 그런 쪽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입에 꽉 차있을 때 양념감자 넣어줘야 됨. 근데 확실히 중앙부로 갈수록 맛있다. 입에 꽉 차있을 때 콜라 한입. 저는 근데 원래 콜라를 먹어도 트름을 잘 안해요. 진짜 왠지 모르겠어. 피자 먹을 때 이렇게 한입에 먹으려고 이렇게 접어서 먹는 거 알아요? 가끔? 딱 먹잖아요. 딱 그 느낌 나. 다음으로 핫치킨 버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핫치킨 버거 열면 여기는 확실하게 다른 점은 양배추가 많이 들어있네요. 비프 폴더버거보다는 부드러울 것 같은 느낌이 싹 들어오네요.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일단은 양념이 흘러. 아, 야, 매워!
뭐야? 야, 확실히 진짜 훨씬 맵네. 훨씬 맵네가 아니지. 얘는 매운 애잖아. 얘는 안 매운 애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핫치킨이 훨씬 맛있어요. 이게 그냥 매콤하다가 아니라 좀 맵네, 그래도.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쪽에 지금 완전 꽉 차 있거든요? 보이나? 여기가 진짜 개맛있어요. 여기가 진짜 솔직히 이거를 먹기 전에 다른 유튜버분들 리뷰랑 페이스북 약간 이런 데에서 리뷰를 많이 봤는데 별로라는 평을 되게 많이 봤어요. 약간 그래서 그런가? 저는 그냥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맛있는데 그냥? 네, 여러분 이제 핫치킨 폴더버거랑 비프 폴더버거를 먹어봤는데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이것들의 만 리뷰가 아니라 다른 버거랑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냥 사실 그냥 이거 하나 먹었어. 맛있어! 얘 핫치킨 버거? 개맛있어요. 근데 그냥 버거랑 다를 점이 있나? 이런 걸 한번 비교를 해봐야 사람들이 이걸 먹는 거지. 이거 하나 먹고 맛있어 하면은 불고기 버거 먹지. 왜냐면 불고기 버거 먹어도 맛있거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비프 버거랑 좀 들어가 있는 게 비슷한 이게 클래식 치즈버거인데 양파, 치즈, 패티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폴더버거 리뷰이기 때문에 저도 이 클래식 치즈버거를 한번 접어볼 거예요. 씽! 생각보다 잘 잘리는데?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굉장히 두껍네요. 이 클래식 치즈 폴더버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냥 버거 한번 사서 접어보세요. 절대 안 먹습니다. 확실히 이 접은 버거가 따로 출시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시 펴서 먹어야겠는데. 아, 나는 근데 이 햄버거에 양파가 들어가 있는 게 너무 맛있어. 저처럼 약간 근데 양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비프버거를 먹는 거 추천해요. 왜냐면 비프버거에 양파가 진짜 많이 들어있어. 원래 기존 햄버거들 있잖아, 양배추 들어가 있는 햄버거들. 그런 거 먹고 싶으시면 핫치킨 폴더버거, 이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양념감자 진짜 맛있다. 뭐야? 네, 여러분, 오늘 롯데리아에서 새로 출시한 폴더버거를 먹어봤는데 솔직히 평들을 보고 기대를 아예 안 했어요. 진짜 솔직히 기대를 안 했는데 저는 평소에 햄버거를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랜만에 햄버거를 먹어서인지도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그냥 맛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 지금 개 배불러요. 오늘 폴더버거 먹으려고 한 40분을 기다렸어요. 왜냐면은 갔는데 너무 많이 팔렸는지 매진이 된 거야. 그래서 아예 새로 몰라 그냥 한 40분 걸린대요, 새로 해야 돼서. 그래서 그거 기다리느라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일단 맛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뭐 폴더버거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먹어보는 거 솔직히 추천해요. 근데 단품을 시킬 거면 핫치킨 버거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확실히 양념이 맵고 그리고 양배추 샐러드에 이런 소스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좀 부드러운 게 확실히 더해요. 개인적으로 세트 시켜서 양념 감자 막 우걱우걱 집어 먹으면서 콜라 그냥 아, 나 힘들어. 나 안 할래. 나 안 할래.